아니 근데 선생님 원래 전 과목을 하세요? 원래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학 4학년 졸업할 때 한 2년만 돈을 벌어서 유학 가려고 하다가 한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벌려고 하면 학원 강사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한 방에 딱 2년 하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많은 것들 헷갈리잖아. 그 어머니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다 가르치겠다. 전과목을. 그래야 얘가 살 수 있다. 그래 죽기 전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학생들을 처음에 한 5명 데리고 한 거예요. 걔들한테 목숨 심지어 연세대 봉도 가고 고대 가고 완전 대박이 난 거죠. 졸지에 내가 유명한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앞에 한 10년간 전과목을 가르치다가 수학을 제일 많이 가르쳤고 수학을 잘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내가 아픔이 있는 문제. 내한테 아픔이 있는 문제. 이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문제집에 이게 딱 있는 거야. 와 도저히 모르겠네요.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이제 중3 가정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쉽게 우리가 오히려 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곱부터 해보자고. A의 제곱. 이건 알잖아요. A 곱하기 A 하는 거지.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A의 제곱근이다. 이러면 제곱을 해서 A가 나와요. A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 나오는 거야. 네. 이 제곱근을 X라고 표현합시다. 네. 그러면 X는 뭐가 될까? 이걸 약속을 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아.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왜 붙어요? 이게 왜 붙느냐?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봐볼게요.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10의 제곱근을 네. A. 8의 제곱근을 B라 할 때 A 제곱 B 제곱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아닌데? 10의 제곱근을 A? 이게 루트 10이잖아. 네, 이게 제곱근이죠. 어? 그다음 8의 제곱근 루트 8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제곱이 되니까 이게 벗겨지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10 더하기 8 아니야? 그렇지. 맞지. 맞아요. 그거야. 누가?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학생이 한 명 있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 있어? 아니, 여기다가 지금 5 제곱이 어디서 나와? 아까 전에는 잘 돌아가던데 오늘 왜 이러지? 10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10의 제곱근이 뭐예요? 뭘 제곱했을 때 10이 나오는 거. 그렇지. 뭘 제곱했을 때 10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수는
쉽게 쉽게. 조금 전에 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잖아. 요걸 A라 했잖아. 여기 A라 그랬잖아. 그럼 요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이잖아. 네네. 앞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10이지, 10.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풀어라는 문제가 아니야. 개념을 가지고 10의 제곱근을 A라 했을 때 A제곱을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예요. 직관적으로 10 더하기 8이 나와야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거야. 맞아, 네. 자, 요거 이제 OX 문제니까. 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다. 아, X. X.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 아니고 9의 제곱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틀렸고, 그 다음 두 번째, 4의 제곱근은 2다. 오. 왜 맞아? 아, 2의 제곱근이 4인가? 아니. 버리시죠. 나도 이거 지금 마지막에 버려주세요. 아니, 좀 버려주세요. 좀 버려주세요. 제곱을 해서 A가 나오려고 하면 루트 A도 되지만은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A가 나오잖아. 그러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 4의 제곱근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맞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는 반쯤은 이해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빼고 간다 이런 말 한번 하시면 돼. 이 타고난 선생은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많이 지쳐 보이시네.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재밌는 거 가르쳐 주려 했는데 그럼 도저히 안 되겠네. 도저히 한 개만 해볼까? 네. 아, 이제 재밌는 게 아니, 선생님만 재밌는 거예요. 저희는 재밌는 거예요. 아니 양쪽 다 재밌어야 되는.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게 내가 아픔이 있는 문제야. 어? 아, 야. 내한테 아픔이 있는 루트가 몇 개야? 와, 여기야.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간다. 자, 어떤 수 x가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간다. 네. 이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문제집에 이게 딱 있는 거야. 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문제집 저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신일이라는 선생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종로학원 선생이었어. 그분이 낸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최신수학이라는 책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못 풀었지 당연히. 근데 뒤에 풀이를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풀어놓은 거야. 와,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까. 와. 그래서 내가 오늘 찐천재에서 이걸 한번 탁 하면 맞출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봐도 될까요? 네. 정답을 1. 1은 아니지. 어, 약간 멸시하는 듯. 선생님 저. 현수가 나와? 태. 네? 해. 해가 뭔데? 해가 뭐야? 해가 뭐야? 아니 조경태가 말하는 거야? 해가 뭐야? 뭐한데? 뭐한데? 아, 뭐한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은 X. X 깜빡하는데 정답이 X래. X. 아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숫자가 많아요?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근데 이게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찐천재가 재밌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럼 이런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넣어놨던 이유가 요렇게 되면 요 부분만 한번 떼봐. 안에 있는 거. 그것도 X 아닙니까? 이것도 X지. 네. 어? 무한대는 루트 이루트를 가면 이것도 x지.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x는 이꼴 x 루트 2x가 성립. 아, x가 아니었는데. 대박이다. 그치. 루트 2x였구나. 그러면 이게 쉬운 문제. 이랑 제곱을 하면 양변환.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인수문해를 안 배웠다는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가 돼. 0이 된. 아. 그럼 여기서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인수문해. 그럼 요거는 0보다 크니까 고로 x는 2가 돼.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뒤에 풀이를 보니까. 끝났고 요 표시를 딱 해놨더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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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X다. 맞지? 네. 그때 내가 이걸 한번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 진천제 오늘 재고권한데 재고권에게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 한번 시켜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뭔가 하나의 강렬한 임팩트가 딱 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진천제가 좀 재미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 더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강한 어떤 감동의 요소, 임팩트, 뭔가 전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한 3시간 강의를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강의를 오래 한 거는 22시간 30분 와, 아, 논스톱으로요? 쉬시고요? 아니, 물론 중간에 화장실하고 이거는 있었지만은 22시간 30분 만에 한국사를 한 방에 끝내. 강의 제목이 국사 죽이고 나도 죽자. 재밌다. 체력쯤 이렇게 되실 때 그 다시 한번 도전. 국사 죽이고 나도 죽자 시리즈 한번 진천제에서 한번 어? 와! 오! 대박. 그거 아~ 진짜. (목소리) 공부는 뭘 가지고 하죠? 머리. 머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엉덩이를 가지고 하는 거야. 엉덩이를 어떻게? 오래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응. 공부는 엉덩이야. 그리고 엉덩이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따라와. 이 공부는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야. 엉손이 되는구나. 인생도 그렇고. 그렇죠? 엉손. 엉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하느냐?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으면 머리를 해봤자 들어오자마자 거의 99%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에서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자꾸 학원 보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애들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엉덩이와 손의 단계, 태도가 중요한 거고. 근데 공부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느냐? 가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슴. 어떻게요? 아니, 찍어야 된다. 우리 진천제도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열정.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가 감동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해도 하잖아. 저 느꼈어, 그거 느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일 핵심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자기를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가슴에 열이 나. 이게 내가 학생 가르치면서 깨친 그 응손 머가 공부법이라고 우리나라 학생들 다 알아요. 응손 머가 공부법.